시즌 포크2를 팀키라는 포크3의 모습을 가늠해 본데도 포크3만한 대안도 최선도 현재로서는 없...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7년 만에 새로운 제품을 출시한 교본고 쌤의 새로운 이북 리더기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새 제품인 듯 새 제품 아닌 새 제품 같은 너였던 교본고 쌤. 알고 보면 중국산 이북 리더기였습니다. 국내에는 크레마나 미디북스 그리고 교보문고 대표적으로 3개 회사의 이북 리더기가 존재하지만 중국산 이북 리더기의 성능과 빠릿함을 따라올 제품은 전무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얼마 전에 새로 출시된 6인치대 이북 리더기의 끝판왕이라 할 수 있는 오닉스북스의 포크3인데요. 미디 페이퍼나 크레마 카르타지와 비교를 했던 포크 프로에 이어 포크 2 그리고 어느덧 포크 3까지 출시가 되었습니다. 포크 3의 출시와 함께 기존 포크 2의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루어져서 기존과는 살짝 달라진 포크 2의 모습을 간단히 살펴보면서 포크 3와 포크 2의 차이점을 통해 포크 3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포크 2의 펌웨어 업데이트를 살펴볼 건데요. 포크 3와 거의 동일한 형태로 업데이트 되었기 때문에 포크 3의 모습을 가늠해 보는데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포크 2의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에서는 기본 뷰어 앱인 네오 리더의 최적화 및 개선과 더불어 가장 특징적인 것은 제스처 보드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포크 프로 이후로는 포크 2 그리고 이번 포크 3에서도 전원 버튼을 제외하고는 물리 버튼을 아예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만큼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설정에서 더 많은 설정 탭으로 진입해보시면 제스처 관리 탭이 새로 생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스처는 하단에서 상단으로 쓸어 올리는 방식으로 왼쪽, 가운데, 오른쪽 세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각각 세 가지 기능을 맵핑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홈화면, 뒤로 가기, 스크린 캡처, 멀티태스킹, 백그라운드 캐시 지우기, 전체 화면 리프레쉬 6개 중 3개를 입맛에 맞게 선택해볼 수 있기 때문에 사라진 물리 버튼의 아쉬움을 대체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라진 점은 앱 그룹화가 추가되었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앱 화면에서 아이콘 하나하나만 독립적으로 배치가 가능해서 많은 앱을 설치했을 경우 페이지가 두세 개로 나뉘어서 앱을 찾기 불편했지만 이제는 아이콘을 길게 눌러 그룹에 추가 옵션을 선택하면 안드로이드의 앱 서랍 기능처럼 비슷한 종류의 앱을 하나의 폴더에 묶어 정리해볼 수 있기 때문에 화면 구성을 깔끔하고 알아보기 쉽게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스크린 세이버에는 달력이나 시계화면 그리고 투명한 화면 보호기까지 추가됨으로써 이북 리더기를 더 예쁘게 꾸미거나 커스텀 해볼 수 있게 되었고 슬림 모드로 진입하더라도 와이파이, 블루투스 그리고 오디오가 꺼지지 않게 활성화되도록 변경되었고 와이파이가 자동으로 꺼지는 타임아웃 설정도 없앴습니다. 기존 포크2 유저들도 포크3와 동일한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서 기존의 포크2를 사용하시던 분들이 반길만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펌웨어 업데이트 내용으로 이번 포크3의 특징을 엿볼 수도 있는데요. 물론 아까와도 마찬가지로 가장 큰 특징은 제스처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점이겠죠. 그래도 페이지 넘김 버튼이 없다는 점은 아쉬운 점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포크3와 포크2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외관상 하단부의 색깔 변화 외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요. 실제로 크기와 두께도 동일하고 남는 케이스 재고를 활용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디스플레이는 300ppi 2인크 카르타 디스플레이로 포크2, 포크3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글자의 선명도나 화면의 화질에 큰 차이점은 없지만 쿨톤의 프론트 라이트의 절대적인 밝기는 포크3가 조금 더 밝아서 미세하게 더 선명해 보이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하지만 아쉬운 것은 포크2에 비해서는 웜톤의 프론트 라이트의 색감이 조금 더 누런 경향이 있어서 어색함이 느껴지긴 하지만 뭐 그래도 큰 차이는 없긴 하지만요. 성능에 있어서는 램이나 기본 저장 공간은 변화가 없지만 PC마크 벤치마크 상으로는 스냅드래곤 660을 사용한 포크2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교보문고 이북 앱을 초기 실행하는 속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해봐도 포크2보다 더 빠르게 앱을 불러들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DF 파일의 페이지 넘김 속도를 비교해봐도 PDF를 확대하고 축소하는 속도를 비교해봐도 포크3가 포크2에 비해서는 조금 더 빠릿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포크3가 6인치대 이북 리더기 중에서는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서재와 앱을 설치해볼 수 있는 것은 중국산 제품답게 두 제품 다 동일하고 안드로이드 9.0과 안드로이드 10으로 두 제품에 차별을 두었고 블루투스 4.1과 5.0의 버전 차이, 충전 단자는 마이크로 USB에서 마이크로 C타입으로의 변경이
변화가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이번 포크3도 포크2와 동일하게 1500mAh 용량의 배터리를 사용했다는 것은 아쉬운 점입니다. 적은 용량인 만큼 완충하는데도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아 불만은 없지만 그만큼 자주 충전해줘야 하는 것은 불편한 점이긴 합니다. 그래도 적은 용량의 배터리 덕에 무게가 아주 가벼운 것은 좋습니다. 좋아. 하지만 무엇보다도 포크2보다 성능이 더 좋아졌음에도 가격은 포크2와 포크3가 189.99달러로 동일하게 책정됨으로써 기존 포크2를 팀키라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가격이라면 포크2와 포크3 둘 중에 무엇을 살지 망설이는 상황은 없을 듯하고 대신 먼저 나온 포크2의 가격이 아주 저렴해진다면 포크3와 고민이 되실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크2가 나오면서 포크프로의 경우 단종되어 신제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고 이번에 포크3가 출시되면서 포크2 또한 오닉스북스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라지면서 단종될 예정이기 때문에 포크3를 선택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번 포크3의 가격 정책에는 박수를 쳐주고 싶지만 신제품인 포크3가 포크2와 비교해서 2분기 리더기로서는 가장 중요한 디스플레이가 확연하게 달라진 것도 아니면서 디자인이라든지 그 외 요소에 있어서도 큰 혁신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포크2 출시 이후에 너무 성급하게 신제품인 포크3를 출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내 2분기 리더기에 비해서는 훨씬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포크3만한 대안도 최선도 현재로서는 없다는 점은 가장 큰 강점이긴 하지만요. 향후에는 제스처 모드 이외에 페이지 넘김 버튼이 등장해서 빠릿한 성능 외에도 사용자에게 조금의 편리함을 더 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빠릿빠릿한 성능만큼 신제품 출시도 빠릿빠릿했던 포크스 리뷰가 조금이나마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2분기 리더기 리뷰는 앞으로도 쭉 진행해볼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